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진학 가능한 학교와 또 현재 학생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알아보죠. 우리 친구는 고등학교 사회 교사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위 학생이고요. 자,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고과 평균 2.26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1.5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1학년 2학기 학급 회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는요? 봉사활동은 총 42시간, 독서는 총 28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장애아동 봉사 동아리 영화 분석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학년 종합 우등상회 1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 한 대학은 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회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고려대 교육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회교육과 쪽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사회교사에 관심을 갖게 된뭐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이 되면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더그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고,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이다 보니까 그 평소에 공부하는 사회 과목을 선택해서 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선생님을 또 보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니.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김호성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살펴보면 국어는 2.38등급이고 수학은 3.07등급이고요. 영어는 2등급, 그냥 사회교과는 1.8등급으로 국수, 영사 4개 교과 평균이 2.26등급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내신 추이는 국어는 1에서 3등급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 수학은 4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 과목은 2.5에서 1.5등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는 1등급이고 수학 나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세계지리 4등급, 사회문화 1등급으로 국수영탐의 평균은 1.5등급 나왔습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해 보면 국어는 2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수학은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영어도 역시 2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교과 분석을 통한 우리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은 교과에서 수학과 이제 사회교과 성적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또 상승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성적은 좀 아쉽게도 계속 지금 4등 성적이 좀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는 계속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성적이 좀 고르기에 높은 학생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사회랑 영어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학년 2학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주요 교과 중에서 이제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위 수도 많고 여러 가지 성적도 많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국어 교과 성적이 향상된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에 일단은 그 교과와 관련된 정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우리 학생은 일단 지금 국어 교과는 제가 이제 한 2등급 정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2등급, 영어는 1.5등급, 사회는 잘하기 때문에 계속 1등급을 제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은 지금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국수탐 이제 기준으로 백분위 합이 282%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기준에서 지원 가능 대학을 백분위 282 정도에서 맞춰본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대략 이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그다음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그다음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정도에
지원 가능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지금 정시로도 희망하는 대학들, 물론 고대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겠지만 그 희망하는 대학들에 충분히 정시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 역시 수시와 함께 공부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수상 기록을 봤더니 이제 글쓰기나 독서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국어 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이 좋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약간 상반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 본인이 한번 진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1학년 때는 그 수학이나 영어보다 국어 쪽에 집중했는데 그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가 문학이 돼서 어려워지고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도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했던 게 그 공부에 소홀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더 본인에게 교훈이 되겠군요. 네. 자, 우리 친구의 또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또 살펴드릴게요. 문과의 경우에 과학이나 제2외국어는 대학 가는 내신 성적에서는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서울대학교는 전교과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과목도 소홀할 수 없는 건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서울대를 빼고는 수시에서는 이제 본인 계열, 그러니까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에서 그 계열에 맞게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들,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사회교육이나 교육학과 쪽으로 이제 희망하기 때문에 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성적들을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학생부 장점이 다양한 활동과 풍요로운 수상 기록을 우리 친구가 꼽았고요. 아쉬운 점으로 독서 활동과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상 부족을 꼽았더라고요. 유성호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 뭐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단점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2학년 1학기까지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의한 견해 활동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던 학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상 실적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동아리를 통해서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를 갖다 봉사활동 동아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를 통한 학교 봉사활동, 그다음에 교회 개인 봉사활동을 균형 있게 잘 수행을 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독서활동을 들여다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전공별로, 그러니까 인문 쪽, 자연 쪽, 체능 쪽, 교과별로 잘 정리돼서 독서활동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염려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업과 연계되어서 독서활동 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또 교과세부 특기사항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저도 교과세부 특기사항을 1학년 거를 쭉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교육과정에 충실했던 학생이라는 점을 교과세부 특기사항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과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과에 있어서 그 교과세부 특기사항을 정리해준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수업 활동, 특히 보고서라든가 발표라든가 토론 활동을 철저하게 잘 수행한 학생이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런 대목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잘 맞는 학생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특히 앞에서 우리 김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정량적인 성적은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정성적인 평가에 있어서 교과서부 특기사항을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게 평가될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2학년과 3학년 때도 이렇게 수업에 있어서의 수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이제 방향에 있어서 본인이 교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질문지에도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올라와서 진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 전반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봉사활동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이 없어요. 학교 생활은 교과 활동이라든가 충실하게 했다는 면은 이해하지만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진로 집중도 활동이 없다라는 점이 조금 취약한 면으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교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1학년부터 교직적으로
자율 동아리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독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이 2학년에 올라오면서 진로가 바뀌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독서 활동이라든가 자율 동아리 활동들을 활용하면서 충실하게 좀 준비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할까요? 아, 네네. 우리 학생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교직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고려대학교를 중점적으로 이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는 사회교육학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희망학과를 교육학과로 했는데 사실은 서울권 대학 중에서 사회교육학과는 아마도 서울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사회라는 과목을 놓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나 지리도 다 사회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그런 과목을 놓고 약간의 학과를 변경해서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또 하나는 사회를 고집할 것이라면은 지방 국립대에 가면은 사회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도전할 의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처음에 옛날에 생각했던 거는 그냥 무작정 서울에 있는 대학 꼭 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꼭 사회 과목 쪽으로 진학하고 싶다 보니까 그 충분히 역사나 지리 쪽으로 그 생각해볼 의향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 쪽보다는 저는 서울 쪽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역사나 지리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서울권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네. 아, 그렇죠. 예, 역사나 지리 쪽을 생각한다면 아마 서울권 사범대학 안에도 도전할 수 있는 대학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고려대학교만 네. 하더라도 역사나 지리교육학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을 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완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우리 학생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제가 전공 집중도가 좀 약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보완점을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상실적인데요. 사회 과목과 관련된 교과 우수상 1학년 때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토론대회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활동 수상 실적이 있으면 좋겠고요. 사회 과목 여러 가지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 등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루두루 상을 좀 받아두면 좋겠습니다. 자율활동 1학년 때 반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은 동아리 부장이라든가 혹은 2, 3학년 때 학급 임원 정도를 한 번 더 하면서 자율활동 잘 해나가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이 아마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특색 사업이 아마 독서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어서 자율활동단에 많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포트폴리오 활동 중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학년 때, 2학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교육적으로 좀 중심을 잡아서 활동을 좀 독서활동을 해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율활동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아리는 현재 하고 있는 장애학생 봉사동아리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2학년 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육 관련 분야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3학년에서도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조금 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 집중도를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사활동인데요. 우리 학생 봉사활동 뭐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학교 안에서 한국어 사랑방이라고 하는 학교 행사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하는 건데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봉사활동이니까 꾸준하게 계속 실시하는 게 좋겠고요. 정기적으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방문해보는 봉사활동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인데요. 우리 학생 중요한 것이 1학년 진로와 2학년 진로가 바뀌어 있는 대목이 진로활동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진로활동을 엮어 나갔는가를 2학년 때에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3학년에 올라가서도 진로 집중도가 진로활동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면서 방향을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독서는 우리 학생 취약하다고 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으니까 진로 집중도를 위해서 2, 3학년 때는 사회교과와 관련된 독서활동들과 공통 영역에도 독서 내용 중에 교육과 관련된 독서활동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5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 평가는 현재까지 준비 사항의 의향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유석용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은 이제 수시 경쟁력이 높다고 이렇게 이제 학생부 내용 보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문적 성장 가능성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은 앞에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교과서 혜택이나 수상 경력, 독서활동도 상당히 의미 있게 하고 있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도 상당히 선생님들께서 잘 써주시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과 성적 추이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한 3학년 되기 전에 논술에 대한 전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한다면 수시 경력에서 여러 경우수가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유리한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것 같고요. 2순위는 수시에서 이제 논술 전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가급적 끝내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수능도 그렇게 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놓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 경우는 활동형이나 활동 우수형이나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완투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경희대 경우는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한 4회, 논술전형 2회 정도를 추천해드리고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영어하고 그다음에 사탐 부분 한 과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전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은 고려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유성호 선생님, 고려대 역사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김호성 선생님, 고려대 지리교육과 학교 추천 2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 다 학교는 똑같은데 과가 다 다르네요. 자, 유성호 선생님께서 고려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종합전형은 종합전형인데 일반전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은 일단은 수능 최저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지금까지 국영수 4가 2등급 정도 됩니다. 대학교가 제공하는 작년도 결과를 보면 평균 2.8이고 70% 컷으로 보면 3.2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의 부분에서는 추이도 좋고 더 가능성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꼭 합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더니 1단계가 문제예요. 5배수 안에 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학업 역량을 주요 대학교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국영수 4, 특히 기초 과목인 국영수 4, 아니 국영수 과목 이 부분의 성적을 더욱더 잘 유지하고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고 또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적합성인데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관련되어 있는 전문 용어나 시사 이슈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나 평상시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이 이제 필요한데 면접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면접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을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충실할 필요가 있겠고 신문 사설 같은 거 이 부분에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 부분을 또 필사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성호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역사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형은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대로가 되겠고요. 저는 앞서도 우리 학생하고 잠깐 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학과를 약간 바꿔서 역사교육적으로 지망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대학은 놓고 역사교육적으로 학과를 좀 바꿔보는데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면 우리 학생 역사 쪽으로 등급도 잘 나와 있고요. 수상실적도 4개나 되고 그다음에 기타 활동한 내용들도 역사 쪽이 있어요. 그런 대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전형, 고려대학교 일반전형을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도 결과를 대학에서 발표했는데 내신 성적 한 2.5 정도고 그다음에 1단계 최장력 기준이 꽤 높은 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최장력 기준을 통과되는 학생들 비율이 약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고려대학교 일반전형에 도전할 때는 현재 내신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만 최장력 기준을 지금처럼 3학년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지리교육과 학교 추천 2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사회교육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과목에 해당하는 이제 사범계열 중에서 이제 지리교육과를 제가 추천하는데 저는 앞서 두 선생님과 달리 이제 그 학교 추천 2 전형을 제가 좀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재학생들끼리만 보는 이제 전형이다 해서 본인이 좀 더 학교 내신에 대해서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좀 강화해서 내신 성적을 좀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추천 투에 대한 어떤 그런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이 전형으로 한번 지원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일반 전형과 똑같은데 2단계는 이제 면접 비율이 50%로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강세가 있는 학생에게는 더더욱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완화되어 있다. 세 개 영역 합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본인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작년에 이제 합격 2018 입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적이 한 1.64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대학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이 물론 정량 평가는 아니지만 정성적으로 1점대 중반까지는 본인이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좀 열심히 하시면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아, 이렇게 상담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상담 받아보니까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선생님들 말씀처럼 꼭 해나가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목표하는 대학 합격하시길 저도 바랄게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